태어났냐? 아, 나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쟤 내 애 맞냐? 아이씨. 아. 뭐? 또 모르지. 여행사 다녔을 때 출장도 많이 다녔고. 어쨌든 내 애 같지가 않아. 진짜 쓰레기다 진짜. 뻔뻔한 외도 후 친자 의심까지 하는 남편의 태도에 비참함이 몰려왔고. 아 참.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아, 또? 힘들 때마다 절 위로해주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마음의 빚을 갚고 싶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그날이 오게 됐어요. 갑자기 미팅이 잡혀서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말라면서요. 제가 꼭 보답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얼른 다녀오세요. 현우는 제가 밥 잘 챙겨 먹이고 있을게요. 그럼 잠깐만, 잠깐만 부탁할게요. 현우야, 아빠 금방 갔다 올게. 알았지? 괜찮아. 아이고. 무슨 일이 프로그래머로 재택일을 하던 그는 중요한 미팅이 생겨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제가 대신 아이를 봐주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미팅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많이 힘들었죠. 아, 오셨어요? 둘이 한창 미술놀이 하면서 전쟁 치르다가 이제 겨우 평화가 찾아왔어요. 배고프죠? 손 씻고 얼른 와서 밥 먹어요. 네. 아, 다 먹었는데 벌써? 짠. 드세요. 왜 그래요? 된장찌개 안 좋아해요? 아, 아니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저 남자도 저런 밥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혼자서 애를 3살 때부터 키웠어. 그래. 그러니까 현우도 따뜻한 엄마 밥 한 번 못 먹어봤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짠할까. 진짜 외도는 안 좋은 거지만 이건 이상하게 이해가 너무 간다. 이해가 돼. 왠지 저 두 사람 자꾸 응원하게 돼. 잘 먹겠습니다. 드셨어요? 그 후에도 여러 번 서로의 육아 품앗이를 해주며 고단한 삶의 짐을 덜게 되었고.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있어. 그와 있는 시간은 네. 제게 휴식처럼 느껴졌어요. 준희 씨, 커피 마셔요. 고마워요. 지호가 잠들어 버려서 어떡해요? 집에서는 하루 종일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는데 현우 아빠랑만 같이 있으면 신기하게 저렇게 매번 골아떨어지네. 저럴 수 있을 것 같아. 편안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애도 안정감을 찾으니까. 집에 늦게 가면 남편이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하겠죠. 늘 피던 바람도 더 편하게 필 수 있고 내심 우리 지호가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지호가 안 됐죠. 그럼 애들 다 느끼지. 그럼요. 공기가 다른데 벌써. 준희 씨. 서로 위로되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 어때요? 지호 위해서라도. 안타깝지만 지금은 아니야. 안 돼, 지금은.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가 있잖아.